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자, 가자, 가자. 어, 뭐야? 아, 이겼다. 가자, 가자, 가자. 왜, 왜? 이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양박사 에그박사가요 동물 달리기 대결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에그박사를 한번 이겨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동물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힌트를 주면 쪽재비꺼. 쪽재비꺼요? 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에그박사도 오늘 동물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은 산만한 게 단점이에요. 도마뱀 종류인데요. 도마뱀이요? 네. 그럼 오늘 도마뱀과 쪽재비에 달리게 될 그림이네요. 네, 근데 이번에 두 친구 다요 몸이 되게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 결승전 통과할 때 마지막 꼬리까지 통과해야지 이제 결승전 통과한 게 되거든요. 에그박사가 준비한 동물 친구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빰 빠밤 빰 빠밤. 오, 태구다, 태구. 우와. 태구다. 태구다, 태구다. 우리 태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태구라고 하지. 도마뱀이구이. 육지에서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대결에서 지금 1등 할 것 같습니다. 이 뭐야, 먹을까? 역시 태구 친구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양박사를 아주 무시하네요. 자, 근데요, 꼬리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결승전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박사가 데리고 온 동물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금 나오고 싶어서 난리예요. 이리로 와보세요. 자, 배로 친구 나와주세요. 빼꼬. 우와, 완전 신색깔 페로 친구네요. 오늘 진짜 달리기 대결 이겨보려고 양박사가 쪽제비과 동물인 페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행성 친구고요. 지금 조금 낮이라서 그렇게 빠르게 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100m를 한 5초 만에 완주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양박사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 친구 굉장히 빠르고 네. 스피드를 자랑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도마뱀이랑 대결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인터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페러 친구. 안녕, 나는 페라. 달리기는 자신이 있지. 아이고 이거 마이크도 맛있네 이거. 오늘 대결 상대가 도마뱀이라고 하던데 나의 날렵한 몸으로 이겨버리겠어. 힘이 조금 안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태우가 이기지 않을까요? 이 다리 힘도 없고 뭐 연약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태구 친구 인터뷰도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 달리기요? 뭐 상대가 뭐 페르시요? 적어도 치타는 돼야지 저의 상대가 되지. 한번 붙어보죠. 승리는 너의 것.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때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준비해주세요. 지금 페러 달리고 싶어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출발. 고고고. 페러 친구 일로. 야야야 어디가. 야야야 친구야. 자, 이 친구들은 몸이 길쭉하고 날렵한 대신에 산만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 산만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페로 친구가 지금 저기 도망갔어요. 다시 여기서 출발해야 돼. 아이고, 너무 빨라. 여러분들, 페로 친구가 라인을 이탈하는, 트랙이 이탈하는 순간 태구가 오! 지금 태구가 눈앞에 있는데 여기가 결승전이거든요?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갑자기. 자, 태구 친구. 자, 조금만 더 오면 돼. 랄랄랄랄라자. 박사님! 너무 시시하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도 토끼가 앞에서 잠들고 그랬는데. 박사님 데리고 왔어요. 이거 경기가 이게.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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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뭐야? 이겼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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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자. 이겼다!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리를 통과했고요. 오, 앞발 통과하고 몸통 통과하고 이제 꼬리만 남았습니다. 자, 꼬리 지금 페러 친구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요. 태구 친구가 꼬리까지 통과. 오늘의 승자는 태구. 비디오 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 박사님, 페러 친구가 트랙을 이탈해서 저 멀리 도망가서 잡고 왔어요. 근데 순간 스피드 보셨죠? 통과를 하려다가요 옆으로 갔거든요. 그 태구가 지금 결승전 통과를 했어요. 비디오 판독으로 한번 보죠 그러면. 나는 페라. 이렇게 짧은 트랙에서 나의 스피드를 구경하려고 했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양박사님 손은 무슨 과자 냄새가 나네. 나는 달리기 싫어. 그냥 오늘
몸만 푼 거야. 나의 스피드를 잠시 보여줬잖아. 비디오 판독 결과를 보니까 페러 친구가 결승선 진짜 5cm 남기고 옆으로 바로 이동했어요. 이 친구가 노란 선을 보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인 줄 알았나 봐요. 너무 빨라서 에그박스도 잘 못 봤었는데요. 그 결승선에서요. 바로 옆으로. 그 뭐라 이 사이드 스텝 밟기? 옆으로 뛰기? 그렇게 되나요? 아무래도 굉장히 순발력이 빠른 친구다 보니까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이 굉장히 신속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태구 친구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고생해준 이 페러 친구와 태구 친구에게는 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